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이번에 퀸 요리를 이어서 맡게 된 육소연이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전국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오늘 제가 초대한 우리 부산에서 소연 언니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서울부터, 양구부터,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여기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서 계신데, 오늘 제가 같이 나눠볼 요리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어 스테이크 되게 고급 요리잖아요. 그리고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초복이니까 많이 삼계탕, 이런 장 요리 많이 해드셨죠. 그래서, 근데 저도, 초복이어가지고 삼계탕 그 닭을 이렇게 두 마리를 해서 이제 저녁에 퀸에다 맛있게 이제 끓이려고 딱 끓여놨는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삼계탕을 먹고 오고 남편도 그 삼계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녁에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초복 때 뭔가 기운을 얻기 위해서 닭고기를 이제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연어가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먹었을 때 연어에 많이 알고 계신 대로 저희 오메가3도 많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많대요. 그래서 B1, B2,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날에 활용해서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어 스테이크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할게 없어요. 그래서 할게 없어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할게요. 일단 연어의 밑간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어 이렇게 한 덩이 제가 이제 오늘 준비했는데요. 요거 식구대로 그냥 구우셔도 돼요. 저희 캔에 4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거는 5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어를요, 사시면 밖에서 사실 이 요리 먹으려면 이렇게 아마 한 덩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2, 3만 원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타르타르 소스까지 같이 해서 이제 올려서 먹어도 요 덩이 한 제가 4,0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4명, 5명이서 먹어도 한 16,000원 정도면은 진짜 훨씬 그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고요. 이렇게 연어를 제가 잘 싸서요. 여기에 제가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요. 소금, 후추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거 소금, 후추를 살짝 제가 살짝 이거 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소금 살짝 뿌리고요. 그리고 후추.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올리브유를 살짝 위에다 발라줄게요. 이렇게 집에서 해드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요리로 그죠?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할게 없는, 맞아요. 진짜 할게 없는 요리예요. 그래서 올리브유 바른 상태에서요, 저는 밑간을 위해서요, 사실 요거 올리브유 아무리 소금주 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밑간을 좀더 코팅시키기 위해서 발랐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로즈마리를 이렇게 올리고요. 간을 위해서 향을 살짝 주기 위해서. 그리고 레몬을 살짝 썰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위에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연어 스테이크를 제가 할 건데, 저희 이제 퀸 대우라이팬에 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대우라이팬 지금 품절이거든요. 잠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가 이왕이면 요리를 정말 이렇게 그 건강한 조리도구에 하면 좋겠고, 저희 이제 퀸이 7종이기 때문에요.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게 돼요. 일반 그냥 부채살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게 돼요. 왜냐하면 센 불에서 이렇게 조리했을 때 육즙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어를 이렇게 밑간한 연어를요 여기다 이제 같이 넣어주고요. 종유일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어의 기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제 바로 하실 수 있게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같이 구울 저는 양구산 아스파라거스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스파라거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더 영양소가 많대요. 근데 또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또 살짝 기름에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더 여기 비타민 A가 지용성이라서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랑 이거를 같이 굽는 게 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을 건데요. 연어는요, 뒤집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를 밑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끓이 부분을 저는 이제 한번 잘라주는데 저희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감자칼 같은 거 있잖아요. 감자칼 같은 걸로 끝에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저희 야채 예정대로 살짝 뿌려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윗부분만 이렇게 잘 손질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번에 신명아리더님이 요리하셨을 때, 이렇게, 뚜껑, 이렇게 걸치지 말고, 저희 이제 흰의 뚜껑과 여기가 일체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주셔야 요리가 이제 제대로 된다고 해서, 제가 말을 잘 듣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울 건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인덕션을 켜서요. 보이시나요? 제가 팬 모드로 저희 모두 중에 오븐 요리가 가능한 팬 요리로 200도에 제가 10분 정도. 그래서 아유, 인덕션이 제가 비춰서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10분 정도만 익혀줄 건데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밑에는 바싹 하고요. 위에는 소프트한 그런 연어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쵸. 너무 조화도 좋은데 진짜 맛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그냥 일반 스테이크 구우실 때도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 맞아요. 밑바, 위촉한 연어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연어가 맛있게 구워지는데, 그냥 일반 스테이크 하실 때도 고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크용 뭐 등심이든 안심이든 부채살이든 이제 넣고,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원래 셰프들이 스테이크를 구운 다음에 걔를 포일 같은 걸로 싼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두면 그 안에 익으면서, 여열로 익으면서 안에까지 이렇게 싹 익으면서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는 역할들을 해준대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조금, 뜨거운 열에 또 요리가 되는데, 쿠킹오일에 이렇게 뭔가 뜨거운 열이 나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캔은 이렇게 뚜껑을 이용해가지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대우라이팬에 이렇게 스테이크 고기를 놓으면 거기 위에 이렇게 뚜껑으로 그걸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바닥과 딱 이렇게 일체가 돼서요. 그 안에서, 이렇게 스테이크 요리하신 다음에 육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고기도 빨리 익기도 하고 다른 열을 조금 나가는 거를 많이 나가지 않게 열을 보호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스테이크 드시면 빨리도 구워지고 맛있게 정말 그것도 바깥에 육즙을 가둔 상태에서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작은 뚜껑으로 저희 뭐 대우라이팬에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중후라이팬에 프라이팬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만약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고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시는 겁니다. 바닥으로. 그렇게 하면 스테이크 할 때는 이렇게 종이오일 안 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스테이크 맛있게 이제 구워주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200도에 지금 10분을 제가 이제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울 동안 타르타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보였군요. 자. 제가 중후라이팬을 만약에 중후라이팬 여기 이제 고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뚜껑으로 이렇게 위에 그냥 여기 안 닫히네. 만약에 중후라이팬이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밥하자만 뚜껑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면. 바닥이랑 여기랑 아예 딱 이제 잠금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스테이크를 구울 수가 있어요. 중후라이팬은 작은 뚜껑으로, 대우라이팬은 이제 소스팬 뚜껑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당황했어요. 갑자기 밥하던 뚜껑을 제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10분 동안 구워질 동안 굉장히 빨리 되죠? 10분 동안 구우면 땡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가운데 샐러드 요리하고 이렇게 개인용으로 이렇게 연어 스테이크를 이렇게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 그 있어 보이는 그런 또 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동안 이제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타르타르 소스가 같이 딱 이렇게 연어랑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타르타르 소스 너무 쉽고 간단한 타르타르 소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 이렇게 다져가지고요. 좀 크게 다지는 거, 씹히는 거 원하시는 분은 크게 다지시고, 작은 거 원하시면 이제 잘 다져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저희, 풀그레인 머스타드, 이 식여자 있잖아요. 이게 제가 레시피에 두 개를 넣었죠. 그래서 한 스푼, 두 스푼. 자,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를 4개. 하나, 둘, 셋, 네.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돼요. 타르타르 소스에. 네. 대용량. 새로 샀어요. 네. 그리고 소금, 우추. 아까 썼던 거, 후추. 소금. 일로 와, 이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저희 이제 아시스도 있는데 저희 여기서 나오는 파이프티 레몬 향인데요. 요게 하나 들어가니까 그 새콤한 요 타르타르 소스를 만드는데 너무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안 넣으면은 좀제 보장을 못 해요, 진짜.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반포 정도. 그래서 만약에 계량 스푼으로 하시는 거면 한 2분의 1 테이블 스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테이크를 내가 두개 굽는다 그러면 두배 하시면 되고, 세 덩이 굽는다 그러면 세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섞어주시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대신에 없어가지고 이제 레몬을 이제 짜서 좀 넣어봤더니 약간 신맛이 나고 약간 좀 묽어지더라고요, 소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이프 레몬을 넣어서 저희 큰딸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 이거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네.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겠고요. 지금 연어가 한 4분 정도 지금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분 정도 될 동안 제가 살짝 디톡스 요리 클린 요 책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연어 스테이크를 제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정을 제가 하고요. 네,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클린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공부가 많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겪는 그런 게 과체중, 만성 피로, 알레르기, 우울증, 소화불량처럼 사소하지만 또 병원에 가면 뭔가 질병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병을 고치는 힘은 이미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 천부적인 지능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몸이 이제 이미 그것을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화학 물질들을 너무 빈번하게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음식에서 가장 많은 화학 물질들이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디톡스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도 디톡스를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네, 얼굴이 작아졌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디톡스라는 게 뭔가 막 레몬 디톡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디톡스라는 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곳이 계속 소화하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 기간을 조금 쉬게 해주는 그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 그게 일단 디톡스의 이제 첫 걸음이고, 그리고 그 공복 시간을 지켜서 저희 그동안 이제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를 해독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주는 게 디톡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책에 말하는 이제 클린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은 음식을 통해서 장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음식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간에 또 좋은 영양소, 혈액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또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독소를 제거해 주면, 이만 섞어줘도 될것 같아요. 네. 제거해 주면 그러면 저희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마치 우리가 해독을 안 하고 독성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요, 이렇게 한쪽 손을 묶고 생활하는 거랑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면, 아이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그렇게 클린하게 하게 되면 묶였던 손이 이제 풀어진 상태로 원래의 내 몸을 이렇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활기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감기나 독감에 잘안 걸리고, 알레르기가 낫고, 우아하게 나이가 들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제 타고난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거 하나 그냥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열어두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매년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이 쉽게 걸리는 편입니까? 여기 이제 얘가 많으면 이제 디톡스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네. 알레르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까? 특정 시기가 되면 눈과 코가 간지럽거나 눈물, 콧물이 납니까? 코가 막히거나 자주 콧물이 나옵니까? 피부가 가렵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 질환이 있습니까? 두통을 자주 앓습니까? 잠을 잘못 이루는 편입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까? 변이 딱딱하고 쉽게 안 나옵니까? 가끔 설사를 합니까? 식후에 속이 더부룩합니까?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까? 배에 자주 가스가 찹니까? 붓기가 나거나 몸에서 악취가 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혀 안쪽 깊은 곳에 백태가 낍니까? 특정한 음식, 특히 설탕,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이나 유제품에 대해 집착이 강합니까?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얼굴이나 몸에 부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절이나 근육이 아프고 경직이 됩니까? 몸 한쪽이 따끔거리거나 마비 증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합니까? 마취나 임신 후에 고질적인 증상이 악화됐습니까? 의욕이 없고 피곤합니까? 분노를 느끼거나 갑작스럽게 욕구 불만을 터트립니까? 기분이 가라앉거나 정신이 흐릿합니까? 뭔가를 잘 잊어버리고 집중하기가 힘들거나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에 많이 민감합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성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내가 해당되는 게 많다면요, 꼭 이제 한번 디톡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내 몸에 이제 체크해서 필요한 것들을 영양소를 집어 넣어줘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묶인 손을 이제 풀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저 해야 될것 같죠. 저도 읽으니까 꼭 이제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두둥 디톡스 전 사진을 잠시 창피하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연어스테이크 마무리할게요. 5초만 딱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를 클로즈업 이렇게 해주시고. 네, 제가 이게 디톡스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랬나? 그죠? 이제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그래서 그만요. 네, 그만요. 그래서 너무 주민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저희가 체중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연어 스테이크가 자 이렇게 보시면 완성이 됐는데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하얗게 막 이제 그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너무 좋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접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팬에 한 번에 이렇게 구워지니까 너무 간편하죠. 제대로 잘 나오려나요? 네. 이렇게 제가 위에 타르타르 소스까지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쉬랑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이거 해서 이거 진짜 맛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퀸이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안에가요 얼마나 소프트하게 되는지 몰라서. 물론 저도 이렇게 해서 종이오일로 고등어도 구워주고 이렇지만 이렇게 이거 죄송해요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칼이랑 포크로 썰어서 드시면 정말 이렇게 맛있고 고급진 연어 스테이크 요리를 집에서 손쉽게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하게 해드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연어 스테이크와 그리고 가니쉬까지 구워서 타르타르 소스 같이 올려가지고 시연해봤는데요. 꼭 내일 연어 사셔가지고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